자, 조금 전에 이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법대 동기였고 또 조 전 장관이 2014년 저서에서 같이 잘 어울렸다, 정의감이 투철했다 이렇게 평가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면 답변에서는 지방에서 근무한 이후에는 아예 연락조차 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네. 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부친상이 2013년 7월 29일 날 부산에서 빈소가 차려졌는데 이때 후보자께서는 부인과 함께 가셨습니다. 네. 저는 이 어떤 그 대학 시절에 절친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 또 인지상정의 차원에서는 잘 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서면 답변서에서는 지방에 근무한 이후에 아예 연락조차 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과 배치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친상에 간 기억이 안 납니다. 없으십니까? 기사가 났던데요. 부부가 함께 가신 걸로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는지 안 갔는지 기억 자체가 안 납니다. 네. 그렇다면 예, 그렇게 일단 적어놓겠습니다. 자, 그 조국 전 사태, 조국 사태, 작년에 우리 사회가 정말 갈갈이 찢어지는 정말 가짜 공정, 가짜 정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교차했고요. 지금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뇌물수수, 자녀 입시 비리, 펀드 투자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부인 정경심 씨 같은 경우에는 10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 친동생과 오촌 조카까지 기소가 돼 있습니다. 거짓말, 위선 이런 사항은 공개된 재판 과정에서도 수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조국 백서라는 이상한 책도 나왔고 또 여전히 정부와 여당에서는 조국을 수호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네. 조국 전 장관 사건 공소장 내용을 읽어보지 않더라도 언론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이런 사건이 어떤 정치적인 음모라든지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국 전 장관이 친구이긴 하지만 제가 그 사건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지는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7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보셨을 겁니다. 재판정에서도요. 네. 네. 그러면 검찰의 기소 내용이 만들어집니까? 동의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검찰의 기소 내용은 나름의 충실한 수사를 통해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하고 증거도 갖춰져 있어야 되죠. 기소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재판이 열린 재판입니다. 공개 재판인데 공개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 같은 경우에는 신빙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지요. 선서를 한 증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우리 법정의 현실은 위증의 경우도 많이 있어서 꼭 어떻다, 그게 진실이다 거짓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후보자는 어떤 증거와 수사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존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자.